안녕하세요. 저는 3학년 김무범입니다. 이름 너무 예쁘다. 애기도 너무 예쁘고. 네. 조금 무서웠어요. 그런 병이 있다는 게요. 어? 뭐야? 와이프가 답답한 곳을 못 견뎌하고 제주도 가고 싶다 이러길래 뚝딱뚝딱뚝딱 해서 왔죠. 그래서 벌써 한 4년 넘었습니다. 정말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싶다. 근데 고쳐질 수 있을까? 차 같은 거 타면 이제 제가 그 앞좌석에 타고 뒤에는 못 타고.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, 그거. 부부가 이렇게 있고 딴 사람 뭐 그죠? 선배차를 타면 거기 옆에 가서 앞자리 가서 앉죠. 아 김현철 씨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네. 사람이 운전할 때? 어디 탈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. 그러면은 이 부인이랑 나랑 뒷자리에 앉아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애매하긴 하다 이거. 야 이건 좀 애매하다. 네 그럴 때 많았어요. 난처해요 솔직히. 그거 참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맞나? 병원에서 공황장애에 해세공포증이 있다. 그냥 이게 이러다 죽겠다. 그냥 아 이거 죽는 거구나. 해외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오는 비행기에서 이게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비행기 들이눕고 속옷이도 뭐 다 풀리고 양말도 벗고 막 아 어떡해. 내가 봐도 정말 정신 나간 여자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? 이것도 유전이 있을까? 뭐? 듣고 나한테 옆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옮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그것만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죠? 이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지